안녕하세요. 오늘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변화가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막판에 끝나면서 시장이 좀 양봉으로 돌아서는 모습으로 끝냈죠. 자, 금을 등락을 엄청나게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연기금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주 60일 올라타는 강력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을 해줬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도 좀 바닥이 이제 솔솔 끝나고 강하게 가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투자 집계를 한번 살펴보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매매 종합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기관이 매수하는데 우리 금융투자가 480, 보험 투신까지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이 2천억이라는 것을 사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잠시 한번 보시죠. 일별 현황을 보면 연금이 시지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일별 현황을 보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기금은 지금 끊임없이 매수하면서 지금 몇 거래 일째인가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거래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에 따라서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로다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은 대체적으로 파는 추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어휴.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잘 들고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종합주가지수도 올라가고 있고요. 전체적인 오늘 종목은 어떻겠냐. 자, 파주의 돼지 열병 사건이 터지면서 그동안에 어제까지 오르던 대북수혜주들이 지금 조정 국면을 보이고요. 또 연천에서도 오늘 또다시 의심신고가 나오면서 북쪽에 북한 돼지 열병이 걸린 것이 남하로 침투하기 시작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면서 사람에는 전달이 안 되지만 돼지에게만 전달되는 돼지 열병 사고로 인해서 오늘 닭고기 수혜주들이 상한가 가는 정황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관련 사료 종목과 그 다음에 백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백신 치료액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치료액이 아직 그 돼지 열병에 대해서는 개발이 안 됐다고 그래서 살처분만 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오늘 그 종목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우디의 그 드론 공격 거기다가 이제 그런 종목들이 또 수혜주가 중앙 에너비스 이런 수혜주들이 오늘 강하게 또 아직도 이틀째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은 돼지 열병으로 인한 백신 종목들 백광소재가 일단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이글벳 다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상한가로 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 종목의 고려산업은 상한가를 못 갔지만 상당히 강하고 또 이지바이오 이지바이오도 상당히 강하게 나갔죠. 사료 종목들이 그 다음에 빠루 이런 것들이 백신 종목 강하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우진, BNG, 여기 상한가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해서 수혜받을 닭고기 종목들이 하림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마니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사료 종목의 우성사료, 그죠. 그 다음에 이지바이오 동우도 나갔나 모르겠는데요. 동우도 닭고기죠. 역시 강하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롯데푸드라든지 동원FN 생선 종목, 참치 종목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또 나가죠.
예, 얘는 많이 못 올라갔는데요. 저건 그 다음에 백광소재 태경산업도 역시 강하게 나갔고요. 거기다가 제일 바이오 이런 것들이 다 상한가를 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성미생물도 역시 상한가를 진입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유팜도 역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지금 끝날이라 생각하지는 않고요. 조금 더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연천에 또 발생됐다고 그러니까 어떤 수혜로 테마로 가는 종목이 좀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은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죠. 저희 같은 경우 뭐 태경산업이라든지 백광소재라든지 중앙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행으로 매수하고 있었으니까 들고 가면은 뭐좀더 수익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져가는 방법을 처음부터 좋은 실적이 괜찮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갈 때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대한유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이 저희가 이제 이 중앙백신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이제 미리 선행으로 매수해서 들고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태경산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백광소재도 마찬가지고요. 미리 선행으로 매수했다가 상한가를 진입한 거지. 예, 이걸 노리고 아침부터 상한가를 먹은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국내에서 돼지열병, 북한의 돼지열병 사태가 나면서 한번 강하게 나갔었죠. 이 모습이 바로 그래서 참 이게 옆으로 횡보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왔었죠. 이 매수 타이밍을 갖고 있던 사람은 팔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좋은 오늘 수익을 맛있는 수익을 주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바이오 종목도 같이 종근당 바이오도 강하게 나갔고요. 그렇죠? 종근당 바이오가 강하게 나갔고요. 거기다가 아울러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하게 나갔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역시 녹십자세를도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좀 나가는 게 아닌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동안에 이제 못 가던 종목들이 상승을 한 거고요. 오늘 보면은 이제 선행으로 사지 않으면 상당히 그 상한가 나가는데 쫓아가서 추격 매수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선행으로 매수했을 때 이런 수익을 거의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괜찮은 기업은 선행으로 매수해서 따라가지 않는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 그랬을 때 수익이 커진다. 그죠? 이거 들고 가면 결국은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거기다가 그것만 나와 그동안에 이제 상승했던 일본 수혜주들이 조정을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통신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대장은 역시 KMW죠. KMW가 대장을 가고 있는데 조정당은 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거기다 RFHIC 상당히 좋지만 떨어지지 않고 가고 있다. 이런 것이 멋진 모습으로 또 가고 있어서 이제 끝나지 않는 종목이다. 아직 주도주가 끝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시고 잘 들고 가시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특별하게 거래량이 터진다든지 또 장대 음봉이 나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력하게 들고 가고요.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죠? 오늘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상당히 좋아요. 오히려 저살 자리가 아주 좋죠. 이게 만약에 급등 나갔으면 여러분이 사기가 어려운데 오히려 좋은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좋은 종목을 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지난번에 경인양행 이것이 이제 오늘 강하게 좀 올라간 편인데요. 이게 포토리스트를 갖다가 납품하는 기업인데 일본에 지난번에 또 우리나라가 ISC가 일본 기업을 포토리스트 기업을 인수하면서 강하게 나갔었는데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떨어뜨렸네요. 어제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10%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나라 국산화가 전면적으로 다된건 아니지만 나쁘지는 않다. 당분간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소재 산업에 우리나라의 커다란 어떤 그 자립도에 획을 긋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가 일본 소재를 갖다가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그 소재가 끊임없이 생산 라인에 투입했던 것을 우리나라 중소기업으로다가 생산 라인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그 생산 라인을 어쩔 수 없이 바꾸는 상황이 왔을 때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는 굉장한 호재로 작용되는 거고, 일본 기업들은 아마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나라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립도를 강하게 만들고, 당분간 조금 어렵지만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그 협업 상황이 더 좋은 일로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뭐, 그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것은. 그래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좋은 수익으로 다시 보답해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뭐, 바이오 한일 사료도 뭐, 많이 나갔고요. 정말 오늘은 뭐, 돼지열병 때문에 한일 사료, 그죠? 또, 수산주들도 동원수산이라든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 팜스토리라든지 다 이렇게 뭐다 나갔으니까요. 어떤 하나만 나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돼지열병에 대한 수혜들이 강력하게 나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고 있으면 아마 조금 더 수익은 더 크게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그다음에 꼭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중공업주를 가져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와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 누가 갈까요? 한국카본이 당연히 본행제를 만드는 회사니까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안목을 알수 있는 방법, 그것을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이것은 반드시 좋은 거다. 그래서 오늘은 돼지열병으로 인한 엄청난 종목들이, 수많은 종목들이 급등 난리를 줬기 때문에 사료 종목, 그 다음에 닭 종목, 그 다음에 수산주, 그 다음에가 이제 백신 종목들,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에 마스크 종목까지도. 오공 같은 경우는 위생 마스크죠. 손오공이 아니고요. 오공입니다. 오공이 당연히 마스크 만드는 회사니까 얘들도 나가지 않았나. 그 다음에 KM도 있죠. 그죠? KM도 있고, 그 다음에 웰크론도 있죠. 이런 종목들이 아마 다 나가지 않았나. 그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갈지, 그 다음에 어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건설주라든지, 그 다음에 대북 수혜주라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반해서 전체적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전부 다 대체적으로 폭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짧게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파는 거는 아니고요. 이럴 때는
당분간 그것이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더 갈 것으로 보고, 예, 좀 더 보유하면 기업이 우량한 기업을 보유하면 수익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것을 팁으로 얘기하면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종목을 봤으니까 어떤 종목을 들고 가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을 만약에 상한가를 진입했다 그러면 좀 더, 예, 어떻게 거래량이 터진다든지 또, 예, 장대 음봉을 낸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좀 더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조금 너무 안 좋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그 좋은 종목을 들고 있었을 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더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많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여러분의, 예, 좋은 내용을 더 길게 못하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